그 사람 혼도 함께 박힙니까? 오늘은 해가 이미 기울었으니 내일 다시 오시겠습니까? 마음도 함께 박힙니까? 짐은 오늘로 왕후를 폐하고 서인을 삼는다. 왕후 민씨가 자기와 가까운 무리를 끌어들여 나의 주위에 배치하고 나의 총명을 전하. 가리우며 백성을 착취하고 전하. 나의 총명을 어지럽히며 벼슬을 팔고 전하. 부하기 지방에 퍼지니 그 죄가 매우 커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인을 삼는다. 어떤 왕으로 기억되려 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왕비로 기억되길 바라고. 누구실까? 고우실까? 그분도 날 바꿔줄까? 바꿔주실까? 그 아이는 어찌 생겼어? 완전 잘생겼습니다. 성품은 어떠해? 너무 곱고 착해서 제가 꼭 지켜줘야 합니다. 선아야, 넌 꼭 그리 살거라. 살랑 바람을 입을 삼아 달백에 누워 별을 보고 앞산 넘어가며 꿈속에 보이는 어둠 속에서 언제라도 너의 마지막 한마디 모두 버리고 가려는 길에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네. 사진 한 장 박아다오. 하나, 둘. 마마, 먼 길 편히 가십시오. 구중궁궐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자, 서천 꽃밭 구경 가자.
잊혀주마 날 잃어.